안녕하세요. 메디팀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춘입니다. 귀지를 자주 파거나 목욕 후 면봉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의학적 관점에서 본 귀지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귓밥 귀지로 불리는 우리 몸의 부산물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자연 방어 체계입니다. 최소 10개 이상의 미생물 저항성 및 항박테리아 기능을 지닌 펩타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에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외이도의 분비기관에서 생성되는 이 물질들은 이 외이도를 먼지와 이물질로부터 방어하고 청소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세균으로부터의 감염을 방어하는 건데요. 자연적으로 귀지는 우리가 말할 때 그리고 음식을 씹을 때 턱 관절을 움직임으로써 귀 밖으로 흘러내려가는 방향성을 지닙니다. 오래된 귀지는 밖으로 밀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먼지와 외이도로 들어온 외부 물질과 엮여 우리가 손으로 귀 입구 쪽을 만지면 묻어나오는 것이죠. 가끔 운동하다가 떨어져 나오기도 하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귀 입구에 묻어있는 귀지는 면봉으로 부드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절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안쪽의 귀지를 무리해서 파내는 일입니다. 특히나 면봉은 사실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귀의 외이도의 폭은 생각보다 넓지 않습니다. 면봉을 귀에 넣으면서 오히려 귀지와 외부의 이물질을 안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특히나 면봉을 귀에 넣는 과정 중에 외이도의 섬세한 벽에 상처가 가해지기라도 한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외이도염이라는 질환이 생기게 되면 초기에는 가려움과 경미한 통증, 진물 같은 것이 귀에서 나오기 시작하며 이 상태가 악화되면 아래와 같이 귓구멍이 좁아지고 귓구멍 주위로도 발적과 구름이 관찰되게 됩니다. 외이도가 좁아지고 이로 인해 다시 귀지의 배출을 막게 되면서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력저하, 이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막 주위의 압력에 의해 심하면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외이도염은 주로 수영, 목욕 등을 하고 귀에 면봉을 넣어 물기를 제거하는 시도를 자주 하는 분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귀에 들어간 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휴지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귀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귀지는 기본적으로 기름기를 띠고 있어서 귀에 들어간 물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보다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넣은 도구가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오염된 물로부터 세균이 감염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치료는 적절한 이용액과 청소, 연고 등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병원 방문 후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 계획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메디팀의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